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대문 어디까지 가봤니? 김경아입니다. 가족의 달인 5월에는 무척이나 비가 많았어요. 어린이날이 있었던 그 황금 같은 3일간의 연휴에도 비가 내렸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지난 15일에도 비가 내려서 시내에서 연등 행사를 하는데 지켜보던 제가 아쉬움이 컸던 휴일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요, 주말마다 조금씩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요즘 나무들이 초록이 진짜 예쁘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책과 나들이가 제격인 계절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나들이를 부추기는 방송 서대문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도 음악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서대문 나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은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보이며 날고 싶어. 경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의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네, 서대문 어디까지 가봤니 첫 곡으로 임재범의 비상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는요, 언니와 정원이 큰 카페를 방문했었거든요. 그곳에서 해당화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르던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이런 동요 동생과 참 많이 불렀었거든요. 화음 맞춰서요. 근데 그 꽃 검색을 해보니까 해당화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동요는 불렀지만 해당화가 어떻게 생긴 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꽃 검색을 해봤더니 해당화였는데 그 분홍색 꽃이 정말 곱긴 곱더라고요.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예쁜 꽃 아래로 숨겨진 가지에 가시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해당화라는 예쁜 이름처럼 꽃도 예쁘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가시는 전혀 뜻밖이었거든요. 엄청난 반전에 깜짝 놀라서 또 한번 검색을 했더니 해당화가 바로 장미과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엄청난 가시를 숨기고 있었나 봐요.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처럼 반전의 재미로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서대문구 하면 떠오르는 동네, 저는 연희동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네세요? 그래서 오늘은 연희동부터 여러분과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요. 연희동 산책해 보시죠. 진 마음 풀리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봐. 한 번도 날 봐줄 수 없니. 모르는 척 네 곁에 먼저 다가가면 태연한 척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하고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휴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네. 김현우의 음성으로 사랑한다는 흔한 말,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서대문구 연희동을 산책해 보고자 하는데요. 연희동을 지도상에서 보면은요, 그 서대문구를 대략 큰 원으로 본다면 정 가운데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홍제동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봉원동과 신촌동이 있고 서쪽으로는 남과자동과 홍은동이 위치해 있고요. 또 남쪽으로는 창천동과 또 마포구 연남동과 접해 있지요. 많은 분들이 연희동과 연남동이 같은 동네인 줄 아는데 물론 인접해 있긴 하지만 연남동은 마포구, 연희동은 서대문구에 있는 동네입니다. 연희동이요, 서대문구 전체 면적의 17%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보다 다르게 굉장히 큰 동네이다, 그리고 유서가 깊은 동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호의 늦지 않았음을 한 곡 들으시고요, 계속 연희동 산책해 보겠습니다. 지켜봐야 하는지 그대 고운 눈동자를 떨구며 노인 커피잔 만지던 기억이 아직도
여러분께서는 서대문 지역 공동체 라디오 YFM 서대문 어디까지 가봤니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연희동 산책하고 있어요. 연희동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산책하기 좋은 동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희동의 일부 지역은 이제 상업지역으로 변모되어서 조금 번잡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주택가로 골목골목 정겨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연희동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산책 코스는 연세대학교 숲속 정원입니다. 연세대학교도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동문도 있고요. 정문도 있고요. 남문도 있고 한데 연세대학교 북문 쪽이 바로 연희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국인 학교 옆쪽으로 서대문 소방서와 가로지르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연세대학교 북문이 나오는데요. 북문을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서 약간의 언덕길을 쭉 걷다 보면 안산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숲이 나옵니다. 여기서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요. 계속 언덕이 조금 있긴 하지만 계속 걸어가다 보면 연세대 행정대학원 쪽 건물이 나오면서 각 단과대학들이 쭉 이제 이어져 있거든요. 대학마다 대학 앞쪽에 놓여진 벤치들도 많고요. 또 잔디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데요. 예전에 푸르던 잔디밭이 지금은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연세대학교는 건물 앞으로 펼쳐진 잔디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학 내 이런 잔디밭을 보면요. 대학에 있는 그런 푸릇푸릇한 학생들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커피 한 잔 텀블러에 준비해 간다면 어디고든 앉아서 푸른 숲과 또 그리고 풋풋한 학생들과 또 오래된 건물에서 느낄 수 있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산책 코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캠퍼스 투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연우가 부릅니다. 돌덩이. Hit me, I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벅찬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멋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곤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하지 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이야 야야 똑똑히 봐 네, 하현우의 돌덩이 힘찬 노래였죠. 들으셨습니다. 연희동 산책 코스로 연세대학교 북문에서 시작하는 훌륭한 산책 코스 정원 산책 캠퍼스 투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산책 코스로 연희문화창작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희문화창작촌은 접근성은 좋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한번 찾아볼 만한 곳이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소상으로는 연희동 203-1번지, 도로명 주소로는 증가로 2길 6-7번지에 위치한 연희문화창작촌인데요. 이 연희문화창작촌 주변으로 아기자기한 골목길이 골목골목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예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문화창작촌을 목적지로 하고 걷게 된다면 그런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된 골목에서 풍겨나오는 또 다른 감성이 있잖아요. 오래된 동네라는 상징성과 골목이 주는 포근함이 겹쳐지면서 그렇지만 낡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반듯한 도로는 최적화된 걷기에 최적화된 동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연희문화창작촌에서는 간혹 북콘서트도 개최를 하고요. 또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최초의 문화창작마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17명의 작가가 입주해서 글쓰기에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희동 그 골목골목 마을이나 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창작촌의 풍경은 너무나 예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들의 글쓰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다니시는 것은 필수지만은요. 그래도 두 눈 가득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아가는 것은 무한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두 눈에 그 고풍스러운 연희동의 옛 골목들을 담아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연희문화창작촌을 둘러보시고요. 조금만 더 고갯길을 올라가시면 연희궁 아파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연희동 고갯마루 구름다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름다리를 건너서 반대편 궁동산 쪽으로 걸어가시면 아기자기한 산책로가 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이 산책로에서 주택가로 접어들면 그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사러가 쇼핑센터로 이어지는 그런 또 옛 골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걸으셔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흘렀구나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연희동 골목과 담소를 나누는 포근한 산책길 여러분들께 감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친구와 가족과 함께 걸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곡은 데이트하면서 들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정은지, 서인국이 부릅니다. All for you. 그대
피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정은지 서인국이 부르는 All For You,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전해드리고 보니까 두 곡 다 드라마에 삽입되었던 곡이었어요. All For You는 응답하라 1997에 삽입이 되었었고 또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 곡은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 삽입되었던 곡이었네요. 여러분께서는 서대문 지역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서대문 어디까지 가봤니 함께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저와 연희동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문화 창작촌까지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그러면 연희 문화 창작촌을 거쳐서 궁동산 산책로를 거쳐서 주택가로 내려오면 사러가 쇼핑센터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사러가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연희 맛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쪽이 그 상업지역으로 이제 변모하면서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과 카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셰프의 창작이 돋보이는 퓨전 음식부터 시작해서 정통 중국집, 또 파스타, 함흥냉면, 칼국수, 맛있겠죠. 입맛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희동이요. 예전에는 화교라 불리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요. 사실 예전에 연희동에는 중국 음식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양성으로 승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희동에는 대형 중국 음식점이 많긴 해요. 네. 사러가 쇼핑센터도 알 사람은 아는 오래된 쇼핑 공간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는 엄마 따라서 외제 생필품을 사는 그런 가게를 방문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사라가 쇼핑센터 가봤더니 아직도 그런 외제 생필품을 파는 몇 개의 점포가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랑 방문했었던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저는 개인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요즘에는 쇼핑센터라는 그런 단어가 참 생소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친숙함까지도 느껴지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러가 쇼핑센터, 거기에는 제일 유명한 게 사러가 슈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선한 물건들이 가득한 사러가 슈퍼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점포가 또 어우러져 있고 예전의 쇼핑센터의 모습을 아직도 거의 90% 이상 간직하고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인데요. 다양함이 공존하는 사러가 쇼핑센터도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연희동의 산책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승철의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말리꽃. 함께 한다면 이제
어제도 오늘도 내 하루를 버리고 입가에 웃음이 눈물처럼 흐르는 술에 취한 밤 생각 없는 발걸음이 널 찾아가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널 부르잖아 가지마 가지마 나를 버리지마 식어가는 마음이라도 괜찮아 미안해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사랑해서 내가 미안해 제발 가지마 네, 이승철의 말리꽃 상상밴드의 가지마 가지마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연희동 소소한 산책하면서 연세대학교 캠퍼스 투어 그리고 연희문화창작촌 또 사러가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한 맛길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연희동이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불렸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그랬는데요. 이 연희라는 명칭은 와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명칭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성부 북부
북부 연희방에 속한 지역이었고요. 고종 때에는 연희방 연희궁계에 속했다가 갑오개혁 때 연희면 연희리로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1936년도에 다시 경성부에 편입되어서 연희정, 계속 연희라는 그 명칭은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43년에 구제도, 우리나라의 구제도가 실시가 되었거든요. 그때 서대문구의 관할이 되었고요. 광복 후에 1946년 경기도에서 분리돼서 이 서대문구가 서울시로 승격되면서 같은 해 10월에 연희동으로 개칭되어서 오늘날 서대문구 연희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 깊은 동네가 연희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연희동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세요? 가보실 만한 곳 있으신가요? 연세대학교 캠퍼스 투어 좋죠. 연희문화창작촌 좋습니다. 사러가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한 맛길에서 다양한 맛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나들이를 부추기는 방송 서대문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젊은 날엔 젊은